우리가 지금 먹는 식단은 단백질 없다고 지금 벌써부터 어그로 끌고 있어. 참치가 단백질이 아니면 형님 뭐 탄수화물일까요? 밥도에 밥 부시다가 댓글다는 거 진짜. 아니. 아 참치 이제 먹지 마! 참치 갖다 버려야겠네. 갖다, 아 참치 먹지 말고 이제는 그냥 뭐 닭가슴살. 닭가슴살이면 단지 알아. 닭가슴살 먹어. 알겠어? 닭가슴살이 못 먹겠던데 맛이. 먹어. 없네. 참치 단백질 아니래. 아니 여러분들 씨. 아 지금 이게 참치 캔인데 이걸 이틀 만에 먹는다고 여러분들 이제. 단백질이 100g당 19g, 20g이니까 참치 단백질 엄청 많다니까 여러분들 먹기 편해서 그래요. 먹기 편해서 일단 닭가슴살 삶아 나눠 밥 위에 올려놔. 그럼요. 니들이 알아서 먹으면 돼. 그냥 위에 올려만 놔. 아 니들이 뜯어 먹든 간장에 비벼 먹든 김치랑 먹든 대충 먹어. 알겠어? 네. 그럼 그게 더 힘들 것 같아. 그러니까 좀... 아 뭐라나? 아 그렇게 하기 불편한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, 맞춰줘야지. 저희가 해야지 당연히. 왜 사소 참치잖아. 동원 참치자. 알겠어? 네 알겠습니다.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형님. 모든 불편 다 수렴하겠습니다 형님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참치랑 닭가슴살을 같이 네. 사서 그렇게 해야겠지. 시청자분들 안 불편하게 해야겠어. 안 불편하게. 최소한. 또 불편한 게 뭐 있었지? 불편한 거 다 말씀해 주세요. 또 불편한 당근 도소매하는 곳에 전화해서 네. 계약해. 네, 6주 동안. 6주 동안 매일. 어, 해. 여기 하, 여기 말 키운다고. 어. 싱싱한 놈으로 나 다 보내달라고 보내. 말 키우나. 말 아닙니까? 아, 웃지 마지. 야, 내일 이거. 집 바꿀게요. 전화. 1층이나 3층이나 아, 이사 가. 네. 어, 익스프레스에 가서 이사해. 네. 안 되겠다. 내일 집도 옮기고 다 할게요. 쌀도 2000에서 2000살 가져오겠습니다. 다 말씀해 주세요, 형님들. 2000 집 배송해. 2000에 아, 직접 가서 눈으로 네. 확인하고 사겠어요. 어. 네. 언제 시켰냐? 형님. 뭔데? 코코볼 없으셔서 불편하시대. 보입니까? 코코볼 올려놨어요.